많은 나라들이 무인 항공기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습니다. 김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헬기처럼 수직으로 날아오르다 프로펠러가 앞으로 꺾어지면서 전진합니다. 재작년 실험 개발이 끝난 한국형 스마트 무인기 TR-60입니다. 최대 시속 250km로 6시간 동안 날 수 있고 자동 이착륙과 비상 회귀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90도로 꺾어지는 프로펠러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2019년 상용화되면 생산 유발 효과 14조 원에 2천억 달러 이상 수출이 기대되는 미래 산업이어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엔진을 가동시켜서. 하지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30개를 오늘 선정했는데 무인기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구입을 전제로 한 산업부의 수요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다며 7월에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만 6개월이 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이런 최초사 무인기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장 신뢰 효과를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무인기 시장 선정과 2019년 스마트 무인기를 전력화하려던 군의 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